그날은 미안했어. 유영이네 집에서. 괜찮은가 해서. 나도 그날 그러고 반성했어. 수고했단 말한번안 했구나 싶어서.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아니야, 그건. 그건 나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럼 쌤쌤인 거네? 그렇지, 쌤쌤. 우영 씨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날 괜히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서. 근데 나두 사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진심이니까. 혹시 나 때문에 두 사람 서먹해진 건 아니지? 유영이 임신했어. 그래? 장현 씨의. 아직 말은 안한것 같고, 다시 돌아갈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장현 씨한테 말을 해야 되나, 유영이는 어떻게 하려나 싶고. 난잘 모르겠네. 나는 이제 상관없잖아. 나한테 그런 얘기 해봤자. 아, 미안. 아니,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야. 아니, 잊어버려. 당신이랑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이 그애 아빠가 되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럼 되잖아. 뭐가 그런데? 두 사람 어차피 사귀려고 했었잖아. 그럼 그냥 괜히 뭐 가볍게 만나려고 했던 거야? 아, 그건 아직. 아, 근데 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책임감 같은 거 느낄 거 아니야. 돌봐줘야 되지 않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맞다. 아빠가 되면 당신도 좀 변하지 않을까? 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데? 난 있지. 당신이 아이 갖고 싶다고 말했을 때 필요 없다고 말한 거, 그게 당신한테 큰 상처가 됐다는 거 알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엄청 후회하고 있다고.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한 건 아니야. 아, 근데 이제 유영이한테 애가 생겼다고. 아, 그렇구나. 아빠가 돼줘야지. 아, 그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잖아. 아, 내가 그러면 당신한테 거짓말하게 되는 거고, 당신만 상처받게 되는 거고. 아,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뭐야, 진짜, 어? 나 생각해준답시고 그러는 거야? 왜 하필 이럴 때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냐고? 그만 보자.